천명 날쌈 10만 원 노트북. 야. 반갑습니다. 사과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영상을 못 올려서 제가 사과쌤 채널 제대로 운영한 이래로 최장 시간 영상을 못 올렸어요. 제가 프리벤셜이라는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회사에서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영업하고 하다 보니까 주말도 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동생이 제 편집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들어봐야지. 아, 알겠습니다. 조건을 그래서 들어봐야지. 제가 조건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채널이 수익이 많이 뭐 거의 안 나는 채널이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수익은 뭐 수익 반띵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나오는 수익보다 더 많이 동생이 가져갈 수 있게 좀 설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네. 괜찮은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뭐 세부적인 조건들 네. 지금 처음 보여주는 거거든요. 동생도 얘기를 해준 게 1분당 만 원 정도 보통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1분당 만 원 하기에는 내 채널이 쉽지 않아.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한 달에 3만 원 올리면 끝나네. 그래서 1분당 그냥 일단 5천 원이야. 그냥 5천 원이면 사실 10분이면은 괜찮거든? 나쁘지 않아? 하나, 영상 하나 올리고 5만 원 받는 거니까. 10분으로 하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해줘. 그건 자유롭게?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보너스 커뮤니티. 야 조회수 누적이고. 그러니까, 1000명 달성을 하면은 만 원에서 주는 거야. 오. 그리고 5000명을 달성한다. 그러면은 2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야. 괜찮지? 2만 명을 2만... 달성한 영상이 있어, 진짜? 있지. 사과쌤 채널에서 많아. 네 개네. 꽤 되네. 그러면은 만 명 넘는, 뭐 2만 명을 달성한다. 그럼 15만 원이죠. 만 명은 8만 원. 그래서 2만 명은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댓글 좋아요는 200씩 넘으면은 만 원씩 추가로. 그리고 영상에 대한 거는 일단 그래.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주는 것들이 있는 거야. 일단 연속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회사에서 보고 배운 그런. 그러니까 이거 형 회사에서 하는 거구나. 회사에서 하면서 회사에서 동기부여 받게 되더라고. 꾸준함과 관련된 부분이야 이 부분. 8주 없어? 8주? 8주? 8주 하나 될까? 8주 하나 만들어줘. 알겠어. 12주를 8주로 하자. 이거 해줘. 지속성. 지속성. 근데 사실 한 개로는 채널 성장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 두 개로 할까 하다 근데 두 개는 또 너무 빡셀 것 같아. 그냥 현실 가능한 빡세. 걸로 했어. 현실 가능하지만 그냥 뭐 챙겨주고 싶은 그런 거지. 그리고 구독자. 지금은 1700명이지. 2000명은 사실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것 같아. 그치. 우리 도와주자. 자, 아무튼 3,000명 달성한다. 10만원 추가로 주는 거고 5,000명 달성 10만원 노트북. 야 노트북 갑자기 컸어. 노트북. 왜냐면은 이거 편집하기 힘들까봐 편집 잘하라고. 그리고 10,000명 해외여행 가자. 사실 네가 영상 편집하던 어떤 때보다 이게 더 조건이 좋지. 조건이 좋지. 형보다 조건이 좋을 수도 있어. 나는 돈 써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고 10만명 달성하면 200만원을 그리고 지난 28일 수익 28일? 보스가 있잖아. 지금은 30달러란 말이야. 근데 이제 100달러 됐어. 하면은 150달러 그의 절반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100달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노린다 라고 하면은 주 1회가 아니라 뭐 더 네가 올려도 되는 거지. 나름대로 그거를 생각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영상 길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잘 해줘야 한다. 노트북은 갖고 싶네. 노트북 갖고 싶다. 여기까지 실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노트북 이거 준다는 건가? 아니 아니 새로 노트북 사준다. 아 진짜로? 이건 뭐 네 거나 마찬가지잖아. 새로 노트북 사준다는 거지. 영상 편집 잘하라. 근데 이거 좀 빠듯하잖아. 그치. 동영이랑 영상 편집에 무리 없는 노트북을 사주겠다. 와 진짜로? 미쳤는데? 5,000명 달성이면 할만하지. 야, 형 1,700이야 지금. 야, 0에서 1,000 올리는 것보다 1,700에서 5,000이 쉬울 걸. 어디 살까? 5,000명. 자, 뭐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괜찮아 조건? 조건 괜찮은데. 하자. 그래? 7월에도 하나 올려줘. 그래? 이거 올리면 돼? 이거 올리면. 오, 괜찮지? 그래. 아, 씨, 이거 10분 하면은 너무 긴데.
이거 무편집 16분? 아, 16분? 이거 사실 이거 편집하면은 20분짜리 이거 20분 올려버린다. 아 그러면은 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 조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조건이. 아, 알겠습니다.